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입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은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안건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근간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노사 간 분쟁을 극복하는 데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어린이 환자 입원 진료를 중단합니다. 길병원은 이번 달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길병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소아 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사태를 겪어왔다고 전했으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소아 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른 화물차 주의의 최소 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운영계획 등을 검토한 뒤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회가 카타르 뇌물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청이 자금 세탁과 부패 혐의로 4명을 기소했다며 유럽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3자인 국가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뇌물을 제공한 국가가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일부 벨기에 언론은 카타르가 연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이었습니다.